다스에서 나온 폴트 1911이 정말 궁금했었고, 특히 격발했을 때 반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노카치의 1911에 비해서는 반동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낮았어요. 물론 이노카츠는 제가 CO2를 넣고 격발했을 때 상황이기 때문에 좀 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,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마감 상태라든지 디자인, 뭐 퀄리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특히 이 장전 소리는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